월간 트루베르 정다혜 2학년 9반 1월 9일에 태어났다. 나의 고양이 다윤에게. 다윤아, 지금도 문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? 집에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해 미안해. 엄마, 아빠, 언니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보고 싶어. 네가 사랑스럽게 갸르릉거리는 소리도 듣고 싶고. 다윤아, 넌 그 사이에 예쁜 새끼들을 낳았겠구나. 몇 마리 낳았는지, 이름은 뭐라고 지었는지, 무럭무럭 잘 크는지. 네가 내 동생이니 나도 조카들이 여럿 생긴 셈이네. 자세히 보렴, 나와 닮은 녀석이 있는지. 그 녀석을 특별히 사랑해주렴. 내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시던 아빠, 내 두볼에 쏙 들어가던 보조개를 좋아하시던 아빠, 생일에 엑소 음반도 사주신 멋쟁이 아빠, 말 잘 듣는 조건으로 다윤이를 선물해준 것도 아빠였죠. 아빠에겐 받은 게 너무 많아요.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아쉬워요, 아빠. 우릴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, 내가 부은 손을 꼭꼭 주물러 드리던 거 기억나세요? 가슴에 꼭 안고 자던 손. 엄마의 정직한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.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다이아 반지 끼워드린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, 엄마. 나의 다정한 보호자였던 언니, 이따금 다투기도 했지만 언니의 잔소리가 이젠 그리워. 뚱뚱해질까봐 밥 좀 그만 먹으라고 늘 말렸지. 걱정 마. 여기선 아무리 먹어도 살찔 염려가 없으니 나를 잘 챙겨주었던 것처럼 언니는 마음이 따뜻한 간호사가 될 거야. 식구들, 친구들, 그리운 얼굴들. 오늘 이렇게 둘러앉으니 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슬픔 속에서도 한 살씩 나이를 먹고 마음의 나이대도 하나씩 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워하는 법도 알게 되겠지요.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요. 우린 새로운 세상에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어요.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지요.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어른들도 없고요. 물론 시험 걱정도 없는 세상이죠.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니 제 걱정은 그만하고 잘 지내세요. 말괄량이 소녀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으니까요. 다윤아, 오늘은 꼭 가도록 할게. 사랑하는 아빠, 엄마, 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. 오늘은 바로 내 생일이니까. Thank you.
그리운 목소리로 다혜가 말하고 시인 나이덕이 받아 적다. 그때 당신도 알다시피 느닷없이 창문 넘어 바다가 쏟아져 들어왔다. 지금 여긴 모든 게 절박하다. 커피 한 봉지 산소 한 통 보다도 먼저 사판 자루 보내주오. 난 여기서 익사자들의 꿈을 묻느라 매일 한 개씩 받았어. 구덩이를 파고 있다. 당신이 바다에 던져줌 꽃다발도 잘 받았다.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비로 입술을 꿰매고 캄캄한 바닷속 양초와 성냥의 밧줄을 타고